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사진의 3요소에 이어서 3요소 시리즈 영상편입니다. 영상도 사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리개와 ISO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영상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내용 첫 번째는 영상의 핵심인 FPS,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의 설정을 보시면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 이전에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 뭐 120프레임 등등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영상은 사진의 연속이기 때문에 1초에 24장의 사진이 들어가는지 30장이 들어가는지 60장이 들어가는지 또는 그 이상이 들어가는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은 특히나 이 편집 과정에서의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촬영 영상의 FPS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편집 시에 설정하는 시퀀스 FPS 설정과 슬로우 모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이미 아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편집하려고 딱 켜면 몇 프레임으로 구성된 시퀀스를 만들 거냐, 네가 만들려는 영상은 몇 프레임이냐 이런 설정을 하게 되는데, 따로 슬로우 모션을 쓰지 않을 영상이라면 카메라에서 설정한 FPS와 편집 시에 설정하는 시퀀스 FPS를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촬영한 프레임들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24프레임의 시퀀스 위에 60프레임의 영상을 올리는 경우는 크게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남은 36개의 프레임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만약에 24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을 60프레임 위에 올리게 되면 뚝뚝뚝 끊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프레임에 비해서 영상 프레임 수가 적기 때문에 억지로 영상의 동일 프레임을 복사해서 늘리기 때문이죠. 이 FPS별로 얼마나 슬로우 모션을 걸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공식대로 하면 영상을 몇 퍼센트까지 슬로우로 걸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최대값 이상으로 슬로우로 걸게 되면 남는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뚝뚝뚝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60프레임, 120프레임 또는 그 이상의 높은 프레임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촬영 FPS 설정으로 돌아가면 먼저 24프레임입니다. 흔히 영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특징으로는 이런 식의 모션 블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선명한 세상보다 조금 더 비현실적으로 드라마틱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되는지 알겠죠? 자, 다음은 30프레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영상, TV 예능, 뭐 그런 방송 프로그램 이런 감성적인 24프레임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느낌을 필요로 할 때 30프레임을 사용한다고는 하는데, 보통 요즘 보면 어지간한 영상들은 대부분 슬로우 모션을 거는 목적이 아닌 이상 24프레임으로 찍더라고요. 저도 따로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진 못해서 이 정도의 느낌이 30프레임이구나, 24프레임이랑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필요시에 따라 그리고 취향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0프레임입니다. 이 60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라면 슬로우 모션을 위한 용도가 가장 대표적이죠. 주로 24프레임의 시퀀스 위에다가 슬로우 모션을 걸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뭐 혹은 어떤 제품 같은 걸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좀 더 부드럽고 선명하게 영상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이썸님의 영상을 보면 60프레임으로 찍어서 만들어서 올리시곤 하죠. 하지만 이런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용량도 상당히 크고, 특히 4K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장시간 촬영하면 카메라에 발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로 슬로우 모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할 이 FPS 설정이 끝났고, 조리개와 ISO의 역할은 사진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남는 건 셔터 스피드겠죠. 영상에서 셔터 스피드는 이 값에 따라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촬영보는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고, 일부러 셔터 스피드를 낮춰서 촬영하는 기법도 있는 만큼 결과물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번에도 설명부터 하기 전에 셔터스피드의 세팅별 샘플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FPS 설정도 이 모션 블러에 영향을 주지만 셔터 스피드의 설정이 더 모션 블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셔터 스피드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흔히 이 영상의 FPS의 2배 값을 설정하라고 하는데 이건 막 정해진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는 대중적인 설정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배를 기준으로 좀 더 모션 블러가 많은 느낌을 얻고 싶다면 좀 더 셔터 스피드를 내리고 나는 모션 블러보다 이런 선명한 느낌의 영상을 얻고 싶다 이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올리면 됩니다. 정해진 설정 값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딜레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웃포커싱을 위해서 조리개를 열고 모션 블러를 위해서 24프레임 셔터 스피드 50분의 1을 했더니 너무 밝게 나오는 현상을 무조건 경험하실 거예요. 특히 낮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ND 필터입니다.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를 다 조정했음에도 노출이 너무 높아질 때 렌즈에 선글라스를 씌워서 노출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자주 찍으시는 분들은 이 ND 필터를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사실 영상 촬영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만 확실하게 알아둔다면 촬영할 때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어렵게 느끼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